제 작품에 확신이 없는 것이 가장 힘이 듭니다. 더 정확히는 이게 정말 시장에서도 먹힐까에 대한 의문입니다. 부담감과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 어려운 순간을 타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마음의 불안이 자꾸 제 시피를 방해하네요. 이종범의 핫팩 포인트. 작품에 확신이 없는 것이 가장 힘이 들다라는 이 말에 모두가 난가? 라고 얘기하실 만큼 이것은 개인 창작자들의 공통된 고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질문을 바꿔봅시다. 작품에 확신을 갖고 있는 작가는 얼마나 될까? 이 작품이 시장에서 가지게 될 위치에 대한 확신이죠. 자, 그렇다면 질문을 좀 확장해봅시다. 음악을 만드는 사람, 만화를 만드는 사람, 소설을 쓰는 사람 더 확장해볼게요. 제품을 만드는 사람, 요식업으로 가볼까요? 삼성전자로 가볼까? 엔비디아로 가볼까? 지구상에서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컨텐츠 제공자 혹은 재화 제공자는 어디 있을까요? 저는 시장 앞에 겸손하지 못할 자 없다. 이거는 무조건이라고 보거든요. 웹툰스 글에 오래된 격언 하나 다시 꺼내겠습니다. 변수가 많으면 상수를 봐라. 시장의 반응이라는 건 변수입니까? 상수입니까? 상대의 마음, 타인의 의향 이런 건 뭐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은 변수입니다. 내가 지금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게 변수냐 상수냐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건 중요한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확신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는 평가, 매출 이런 것들이 작품을 쓰는데 되게 중요한 동기로 남아있는 한 이 불안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나는 재밌어. 내가 보고 싶었던 게 이런 거야. 내 취향에 들어갔어. 같은 건 상수예요. 왜? 그건 내 안에 있고 내가 바꿀 수 있으니까. 충분히 내 취향 안 들어갔는데? 내 눈에 재미없는데? 충분히 내 캐릭터관에서 매력적이지 않은데? 이거는 상수예요. 이거는 대상이 나잖아. 이 상수에 집중하고 있으면서 변수에 아예 마음을 꺼버리면 생각보다 잃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얻는 것만 있다는 사실은 놀라게 돼요. 마음의 평화가 일단 가장 큰 얻는 거고 변수를 고민하건 고민하지 않건 될 작품이 될 타이밍은 변하지 않거든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지. 인간인 이상 꾸준히 계속하면 뭔가 좋은 게 나옵니다. 문제는 좋은 무언가가 나오기 전에 관둔다는 거죠. 그 타이밍이 오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둔다는 겁니다. 그럼 관두는 이유가 뭘까를 가만히 보면 변수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걸 잡지 못해서 관둬요. 그래서 보통 잘하시는 분들은 타고난 성향이 그렇든 약간 본인이 연습을 했든 의도적 둔감함이 좀 있어요. 이거 상대가 좋아할까에 대한 마음이 없진 않지만 저 멀리 미뤄두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독자가 어떻게 반응할까, 돈이 많이 벌릴까, 담당자가 좋아할까 같은 변수들을 신경 쓰는 마음을 끄는 거. 여기에 제일 도움이 크게 됐던 것은 나도 인정하는 나의 장점 하나가 생길 때부터 엄청 쉬워졌어요. 저는 내가 봐도 나의 특장점이 없네 싶을 때는 그 마음 끄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제일 잘하지 같은 게 하나 생길 때부터 되게 쉬워지고요. 그 하나 생기기 전까지는 되게 어려운 시간이 있죠. 그럼 보통 그런 건 어떻게 생기냐? 야, 내가 봐도 여기에 투자한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다, 객관적으로 많다. 같은 분야가 생기면 생길수록 변수로부터 눈을 감는 게 쉬워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운 좋게도 다른 작가들이 많이 안 하는 취재라는 분야에서 많은 노하우를 쌓았고 오랫동안 반복했단 말이죠. 그거 10년 하니까 스스로도 솔직히 근데 취재 이 정도까지 하면 내가 좀 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물론 기자의 세계, 영화 감독의 세계 가면 뭐 취재 킹들, 퀸들 많이 있겠지. 하지만 웹툰계 안에서 야, 취재 나 솔직히 좀 잘하는 편 아닌가? 나보다 더 한 사람 못 본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면 내가 인정하는 내 최고 무기가 하나 생기는 셈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변수에 대한 팔랑귀가 싹 스위치가 내려가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뭐 반응이 안 좋아 그러면은 다음 거 하면 되지 뭐 이런 느낌? 좋은 질문이었고 어려운 질문이죠. 많은 작가들이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할 만한 질문이었는데 저는 이 정도까지밖에는 공유를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랬다 이거죠.